기자 여러분, 황실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곧 폐하께서 연두 기자의 회견에 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주의사항이라뇨? 주의사항? 아, 우리가 무슨 어린애입니까? 아, 참. 아, 그렇죠. 넓은 마음으로 이해들 하시고. 주의사항 1. 국민들을 선동할 질문을 하지 말 것. 2. 폐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합의드린 것만 질문할 것. 3. 웃기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말 것.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것. 5. 약은 식사 후 30분 후에 복용할 것. 아니, 동기리우스. 예. 그 아무거나 좀 버리십시오. 아니, 연두고 기자회견하는 거하고 뭐 식구 30분 후에 약 먹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밥 먹고 금방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어딨습니까? 지금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폐하가 자기 소신을 조목조목 밝혀야 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은 당돌리우스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들은 폐하에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활기찬 소견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당돌리우스. 자! 슛! 폐하! 떠들지 마세요! 폐하께서 나오십니다. 아니 저 웬 사진사들이 이렇게 와 있어? 해야 어? 오늘이 바로 연두 기자회견 하는 날입니다. 기자회견? 예.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해? 내가 무슨 여자 관계가 복잡해? 무슨 막말로 마약이나 힐링을 복용했어? 어? 아 배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배야께서의 이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예, 이 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예. 국정운영이야. 내가 언제 계획성이 씨 난들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순발력으로 내가 버텼지. 아, 그럼 이것은 어떡합니까? 지금 전 로마 시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로마 국민들도 참 불쌍해. 내가 무슨 기자회견한다 그래서 무슨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참. 혜야, 응? 그 오늘만큼이라도 응. 얼굴을 좀 진지한 표정을 지으세요. 진지하잖아 나 지금. 자 그럼 시작해 기자회견을 해. 내가 무슨 뭐 무척보단 것도 없는데 뭐. 응? 기자 여러분, 그런 말이죠. 이 질문과 답변의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소관 부처별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로마일보의 취재료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폐하께서는 경로증을 폐지시켰는데 이렇게 소외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노인들을 굉장히 그 소외돼가는 노인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노인네들이 즐겁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노인들에게, 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그래. 아니 저 일자리라뇨?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이제 기운 쓰고 정정한 노인네들은 전방에 배치하고 틀니를 했다든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들은 방위병으로 이렇게. 아니 왜 울고 그래요 아저씨? 제가 이 나이에 군대를 또 갑니까? 그럼 가야죠. 그럼 우리 마누라 나 군대 간세 꼬부신 거꾸리시는 어떡해.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참. 당성뉴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 폐하 응? 이 시대는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인가? 그러면요. 그러면 말해요. 없었던 거로 해. 없었던 거로 해. 미안해. 없게. 예. 저는 로마 신속일보의 발빨란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네. 제 담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많고 일자리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일자리에다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날에 일하게 하고 짝수인 사람은 짝수날에 일을 하게 해서 고용을 두 배로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월급을 다 줘야 돼요? 아, 그걸 제가 생각 못했네요. 거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툭툭툭툭 뭐 크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여보세요. 여기야! 지금 얼굴에! 남의 유행어를 써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비도 저렇게 살다 줄게. 자, 다음은 우리 로마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주택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어떻게 주택 문제를 나한테 얘기를 하나?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벽이 금이 갔다 그러면 세멘트로 바르든지, 그리고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수리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일요일에 잠자지 말고 고치든지. 주택 문제는 알아서 해야지. 주택하고 여자는 이렇게 고치기 나름이거든. 시작하기 나름이야.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야.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혜야. 왜? 작년만 해도 뱀의 해이기 때문에 능구랭이 저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어떻게 문제들을 달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간결하고 활발한 말의 해입니다. 말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용두삼이격에 이런 고격받는 뭔가 확실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이 말의 해라고? 예, 금년이 말의 해입니다. 너 말지 마지 마 임마. 말이 많아. 시끄러워. 예, 다음은 저 우리나라 저 잠깐. 교통 문제. 잠깐. 예. 근데 이 양반도 저 기자잖아. 예, 기자입니다. 근데 왜 질문을 안 해요? 아, 예, 전 수습 기자입니다. 그냥 진입하려고요. 선배님 따라와봤어요. 다음은 우리나라 교통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교통량과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사고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담당 언론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마차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인도를 자동화하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저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이렇게 날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컨베이어 시스템화 하자. 바로 그런 얘기죠. 알아들으셨겠죠? 그거 재밌겠는데? 거기서 더 발전시켜가지 말이야. 헬기 타고 출퇴근하고 미사일 타고 미국 여행 다니고 그게 다 좋겠어? 태아,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행글라이더라든가 무슨 레드벨런 같은 거 타고 다녀야지. 행글라이더나 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저 친구 거 빌려타면 되잖아. 친구도 없는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그런 친구 한두 명 없으면 그거 한심한 놈이지.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거 친구까지 내가 사귀어줘야 되나 그러면? 그럼 한남 그냥 집어쳐요! 명색이 연두 기자 회견이면은 기자 회견답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두 내 옆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모두 받아 적으세요. 우리 로마 항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해야 될 정책은 첫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 문제. 둘째, 국민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호화 사치 풍조. 그만해,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계속하겠어요. 셋째, 무법천지처럼 설치고 있는 폭력 세력의 근절. 넷째! 그만하라니까. 그 알맹이도 없는 얘기만 쓰듬치 뻔한 얘기 아냐! 계속하겠어요. 날로시 해지게 있는 불신 풍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훌륭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해답은 올 연말에 대답해드리겠어요. 사람들이란 한참을 모르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 나올 줄 알았지. 어디서 또 주소듣기 많이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앉아있어 그냥.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기자들 뭐 의견 다 끝난 것 같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데 필리핀 구테타는 실패로 끝났고 천안문 사태는, 작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는 그렇다 칩시다. 루마니아 사태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방치해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당리 당략을 위해서 자기 인기성 발언만 하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식 아닙니까? 헝가리를 보세요. 지금 도쿄 땅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루마니아인지 도쿄 땅 한 평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루마니아입니까? 도쿄 땅 한 평입니까? 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딜딜리우스, 너 교인이냐? 형. 야, 임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 어떻게 임마? 니는 막 찾아 임마 공부 안 하고 당장 나가! 형! 딜딜리우스를 뭘로 보는 거야? 여보세요? 아니, 기자가 아닙니까? 자식이 별거 다 하네. 뭐 하는 놈입니까? 태야, 죄송합니다. 왜, 네 동생이냐? 이종사촌입니다. 태야! 태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신년 초부터
연두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간만 많이 잡아먹었지 쓸모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폐하의 정책을 확실히 밝혀야지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이거를 모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더야 일 아우 야,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자, 그러면 기자회견.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걸 또 까먹을 뻔했네. 중대 발표를 참 한 가지 할 게 있어. 중대 발표가 뭡니까? 혜야, 이게 예정이 없던 거 아닙니까? 아, 중대 발표가 뭡니까? 조용해. 내가 그동안 국민들 여론도 내 들어봤고 내 개인적으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동안 나의 과오를 인정을 하고 예, 과오를 인정 너무 내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 폐하 직책을 물러날까 해 폐하? 예?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갑자기 왜 하셨습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벌써 그 내로 25시 코나가 한 3년 정도 됐고 3년? 딴 사람들처럼 나도 따지고 보면 코미디언이거든 예. 이 폐하 이런 역할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기폭도 좁아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막말로 날라리아랑 나는 작년에 상까지 받았어요. 수상. 수상. 예, 수상.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코너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러나려고 그래. 아니! 혜야! 혜야! 아 그런 중요한 일을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야지 단둘이서 미치겠어 결정해가지고 오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 안 됩니다! 아니요! 앞으로 3년은 더 울고 먹을 수 있겠느냐? 맞아요!